자, 2017년 4월 11일 오늘 카페 바닥 추천주 상한가 종목 두 번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금호 HT입니다. 금호 HT.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을 잡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회원님들이 많이 사지 않았어요. 나나님이라고 젊은 아가씨인데 나나님이 오늘 상한가 먹었네요. 축하드립니다. 물론 저도 매수는 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급등주를 올라타는 게 아니고요. 싸고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때를 기다리면 바닥주는 무조건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확률적으로 수익이 다 터지게 돼 있습니다. 자, 하루에 먹으려고만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은요. 그렇게 욕심만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저로 인해서 큰 돈을 버시게 될 겁니다.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 자, 오늘 총 상한가가 4종목인데요. 4종목에서 이미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이 벌써 2개째 터지고 있고요. 오늘은 뭐 전부 다 상한가 올인 4종목 전부 다 올인 당첨이 됐네요. 썬텍도 제 추천주고요. 크라운 해태 홀딩스도 추천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자, 금호 HT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지금 나오죠. 자, 분석 시황입니다. 자, 바닥 구간입니다. 굳이 매수해 놓고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손절을 잡을 종목은 아닙니다. 매수하십시오. 자,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를 해놓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바닥주는 매수해놓고 손실이 난다라고 해서 손절을 치는 게 아닙니다. 자, 주식은 손절을 칠 종목을 아예 매수를 안 하시면 돼요. 자, 지금도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종목은 지금도 대박이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종합주가가 급락을 한다든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사태가 터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악재가 터져서 개별 종목이 빠지는 건 대박이다.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할 거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거죠. 모르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분석시황 보십시오. 2016년도 12월 달입니다. 아직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정권이 아닙니다.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1차 분할 매수를 하셔도 좋은 구간입니다. 매수하십시오. 자, 2017년도 2월 11일 상장 이후 최하 바닥 턴 어라운드 예측 종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닥 턴 어라운드 예측하고 있다. 다음 주 조정이 오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 마지노선은 6,300원이다. 그런데 마지노선이 6,300원인데 여기가 무너지면 대박이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무너지면 대박이다. 이렇게 분석시향 확신을 갖고 해주는 카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마지노선까지도 가르쳐주면서 상장 이후 6,300원이 마지노선이다. 이 구간이면 너희들 매수로 들어가라. 그 대신 만에 하나 개미들이 강하게 많은 돈을 매수를 하면 주포가 틀림없이 주가를 빼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대박이다. 걱정하지 마라. 쉽게 허물어질 구간도 아니지만
매수해놓고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굳이 손절을 잡을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 확신 아닙니까, 이거?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25일 조정이 오면 또 매수 들어가라.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이 나나 회원님입니다. 나나님이라고 6,350원 매수했다라고 여기서 지금 글을 쓴 겁니다. 저 매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젊은 아가씨예요. 아주 똑똑한 아가씨입니다. 저한테 카페 회원을 가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싼 돈 내고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서 지금 아주 짭짤하게 이미 뭐 아마 회비는 뽑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마 제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매수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먹었는데요. 물론 저도 상한가 오늘 먹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상한가 공개를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2016년도 10월 18일날 제가 수익률을 올렸는데요. 4개월 동안 홀딩한 수익률입니다. 2016년도 제가 선물옵션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주식을 제가 매수를 안 했어요. 매수를 안 했는데 제 수익률을 보여줘야 회원가입이 될 것 같아서 작년 6월 1일서부터 제가 주식을 매수를 했거든요. 자, 바닥줄을 아까제도 말씀 누차 드리는 말이지만 매년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항상 100개에서 120개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15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주식시장에 돈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120개 종목 중에서 내가 1억을 들여가지고 1억이 있다면 1억을 들여가지고 내가 상한가 한 번만 먹어도 3천만원인데 몇 종목에다가 올인한다? 한두 종목에다가 올인한다? 그게 탐욕이에요. 자, 왜 그러냐? 우리 확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로또가 45개 숫자에서 6개 맞추는 건데,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 중에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게 100개에서 120개인데,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다가 올인했다라고 하면, 120대 1 확률 아닙니까? 왜 그런 미련한 투자를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몇 종목에다가 올인을 하게 되면, 어느 종목이든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작전 세력이 있어요. 그 작전 세력이 미쳤다고 1억 원어치를 당신한테 빼앗겼는데 미쳤다고 상한가 치겠습니까? 거꾸로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미쳤다고 상한가 쳐요? 그 빼앗긴 물량 다 뺏기 전에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미련스런 투자를 하지 말고 당신이 1,000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100만원어치씩 10종목을 사놔라. 5,000만원이 있다 그러면 100만원어치씩 50개를 사놔라. 그러면 개 중에 어떤 종목은 5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10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3%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파인디엔시 제가 이 밑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200개가 넘는 종목을 6월달에 다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 두 달 반 만에 1025%의 수익률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살았다라고 치면 내 자본금이 1억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100만 원어치씩 10개를 사놨, 그러니까 100개를 사놨다라고 칩시다. 한 종목에서 1000만 원어치가 터진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부터 투자 습관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한 종목에다가 올인하면 작전 세력이 그 물량을 빼앗기 전에는 절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 다행이죠. 하락을 시킵니다. 하락을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 입장에서. 그럼 미련한 짓거리를 하지 마시고, 자, 하락을 시켰더니 손실이나, 근데 내 원금은 난 때려 죽어도 손절 못 쳐. 그러고서 마냥 붙잡고 있다가 보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납니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묶이고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못 버는 거예요. 자, 그런 미련한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 제 방송을 듣고 이제부터 투자 습관을 바꾸겠다 이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주식 투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업 투자가 있죠. 전업 투자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연찮게 주식에 입문을 해서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발송하는 그런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추천 회비까지 내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회비까지 내면서 앉아가지고 눈탱이 맞아요. 사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어떻게 이깁니까? 나 같은 초고수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이 없으면 어떡하냐? 첫 번째, 사기꾼 같은 카페 같은 놈들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런 지식을 쌓는 데다가 돈을 먼저 투자를 하셔야 정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식을 쌓고 난 다음에 나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하루하루의 주가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겠다. 싸고 좋은 종목을 사놓고서 앉아가지고 세월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투자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제가 100만 원으로 10억을 버는 프로젝트예요. 100만 원 갖고. 그렇게 해서 6월 달서부터 제가 단타를 친 수익률입니다. 162만 원. 6월 달입니다. 자, 7월 달 370만 원. 8월 1일서부터 8월 31일 단 하루도 손실 난 적 없죠. 450만 원. 자, 이 정도 수익률을 100만 원 갖고 내려 그러면 완전 빡꿈이어야 됩니다. 완전히 초고수예요. 전문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이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싸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 놓고서 그냥 세월에다가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익률이 나오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트레이닝, 스캘핑을 하는 겁니다. 초단타를 치는 수익률이에요.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바닥주는 절대 손절을 칠 이유가 없고 이게 100점 100승을 하는 주식 투자법이다. 2016년 6월 1일서부터 바닥주를 선점하고 4개월 동안 홀딩을 한 수익률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백 종목을 사놨다고. 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인데 가끔마다 이 방송물을 보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수백 종목을 매수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초보자예요. 아니, 주식 관리를 왜 합니까? 매수해놓고 500% 1000%가 올라갈 건데 관리를 뭐하러 해요? 그냥 세월만 기다리시면 되는 건데 뭘 알아야지 관리도 하지? 매수해놓고 이런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그럼 뭐하러 관리합니까? 자, 이렇게 매수하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58%, 어느 종목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는 거 절대 손 줄칠 필요 없어요. 아니, 대박이죠. 나중에 또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매수하다가 보면 174%짜리 터지고요. 150%짜리 터지고, 40%, 1%밖에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자, 1%가 오르든, 10%가 오르든, 28%가 오르든, 200%가 오르든, 이건 다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기다리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4% 오르고, 어느 종목은 5% 오르고, 어느 종목은 140% 오르고, 어느 종목은 120% 오르고, 그러면 내 투자 원금 대비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을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꿈의 수익률, 대한민국에서 이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꿈의 수익률이 나는 카페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파인디엔씨 이 갖고 있다가 이게 1000% 터진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이 터진다니까요. 초급등주가. 자, 유땡땡땡땡 이 종목. 자, 이 종목 이렇게 보시면 이거 똑같은 종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식한 놈들은 이거 어떻게 똑같은 종목이 이렇게 다 틀리냐. 이게 무식하면 아무 소리나 말해야죠. 신용으로 떨어질 때마다 신용으로 매수한 겁니다. 오늘 매수하고 내일 매수한 거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다 틀려요. 그래서 유땡땡땡땡 이런 종목 이런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이것도 31%, 36%, 30%, 34%, 38%, 45%, 45%. 자, 여기 한 11개 이게 지금 열 몇 개 되죠? 요게 한 종목이에요, 한 종목. 한 종목을 떨어질 때마다 바닥에서 계속 매수해놓고 홀딩한 겁니다. 이거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 요거는 손실이죠. 자, 요거는 세 종목. 자, 한 종목인데 3일에 걸쳐가지고 분할 매수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건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추격 매수하면 됩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싶으시면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SFC라고 이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 화면을 캡처를 했는데 수익률이 너무 좋다가 보니까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제가 종목을 공개를 한 겁니다. 나중에는 다 지운 거죠. 자, 여러분들 하루라도 저를 빨리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인디엔씨 1025% 946% 요거는 현금으로 매수를 한 거고요. 자, 밑에 요거는 융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융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지운 건데 이 밑에서는 지웠는데 요거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융자 이렇게 신용으로 매수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신용으로 매수를 해도 이 종목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무조건 대박이다. 신용으로 매수 땡기는 거죠. 아무 종목이나 신용으로 매수 땡겼다가 주식 하락하면 반대매매 나가면 내 원금 반토막 나고 뭐 다 날아간다는 거 아시죠? 자, 주식은 아무 종목이나 신용으로 매수를 땡기는 게 아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분은 이제부터 투자 습관을 바꾸십시오.